이거 누가 시키냐면 이 육신 자체는 전부 다 하나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되게 됐다 성장을 다 시키는 거예요. 근데 멘토가 지금 말한 게 바로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 성장시키는 게 아니거든요. 왜? 영혼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. 그럼 영혼 내 자신이면 아버지는 전부 다 내 자신을 갖다 자식을 되게 돼. 영혼을 전부 다 성장 발전시켜 내한테 영법을 준 거지. 그냥 육신에만 삶아 뒤로 맞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.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해서 도와줬으면 부모는 한테 자식이 되게 돼. 분명히 효도를 한다고. 왜? 사회에서 분명히 진량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.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부모님한테 전부 다 효도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. 근데 영혼을 성장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내 뱃속에 나고 뱃속에 나온 것도 내가 뭐라 했어요. 내가 하나님의 에너지, 이 자연의 에너지에다가 네 자궁 하나 빌려가지고 전부 다 빌려서 전부 다 내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도 전부 다 육신 아니에요? 내가 놓은 건 바로 육신이고 영혼신은 신기해서 출발해가 전부 다 어떻게 일단 정확히 도착해가지고 결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물질 에너지 악이하고 그죠? 어떻게 내 영혼신하고 전부 다 비물질이 전부 다 결합돼서 인간에 대해 사회 가치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조차도 모르는 거야. 이 아기가 지금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. 내 육신은 뭐냐면 내 자연의 에너지 필요해서 하나님의 에너지 필요해서 어떻게 내 자식을 내가 놓을 수 있어도 자식을 놓은 거죠. 육신을 놓은 거죠. 이게 나중에 영혼신은 뭐냐면 네가 놓은 게 아니에요. 영혼신은 좀 신기해 있어. 신기해. 신기해서 정확하게 출발해가지고 100일째 되면 정확히 출발해가지고 막 예정을 거쳐가 딱 오는데 딱 10달 되면 어떻게 돼? 정확히 와 있어요. 와 있어가지고 애가 탁 동물 육신이 밖으로 툭 나오면 어떻게 돼? 영혼신이 막 6,000km 막 들이차는 거야. 이게 바로 베이비의 아기예요. 그러면은 육신은 네가 놓아서 네 뭐 우리 자식이라는 말 쓸 수 있는데 영혼신은 우리 자식이라는 말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영혼신은 뭐냐면 자연이 쓸 수 있는 개체신, 독립신이라는 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혼신이 되는 거지 영혼신은 네가 낳은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동물은 누구라 했어요? 동물 육신은 전부 다 하나님의 물질이지라. 그리고 내 영혼신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자식은 바로 뭐냐면 영혼신이거든요. 근데 전부 다 내가 낳았다 그래. 내 자식이라 그래. 어떻게 네 자식이 오게? 그죠? 이 물질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 빌려서 배를 빌려서 네가 자식을 낳았고 그거는 참 감사하죠. 땡큐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신은 뭐냐면 신경 있는 스스로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결합이 된 것은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내 자식이란 말씀은 내 새끼란 말씀은 안 되거든.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질 거야. 이것도 모르는데 이런 인성을 안 받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자식이 부모를 바르게 효도한다고 절대 그런 법은 안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요. 인성이죠. 인성. 사람을 바르게 되려면 이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돼. 그래서 내가 뭐냐면 세상에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갖다 전부 다 뭘로 풀어내냐면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야 돼요. 부모 자식이 뭔지,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서로 도움이 되는지, 부부가 뭔지,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뭔지, 친구가 뭔지, 연인 사이가 뭔지 전부 다 뭘로 풀어내는 거예요?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야지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바르게 대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없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. 왜? 이 사람이 남이 아니라 생각하거든. 남이다.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납니다. 그러면 멘토님 어떻게 하면 남이 안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 있고 노력한 결과 질량이 딱 뭉쳐버려요. 질량이 뭉친 만큼 너는 뭐냐면 전부 다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. 30% 될 수도 있고 70% 될 수도 있고 100%짜리 될 수 있는데 100이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? 완성이 돼가겠죠. 근데 우리는 서로한테 노력이 안 해놓고 같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그거는 전부 다 인연, 남으로 만난 거지 너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가까운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서로한테 도움되어야지만 서로 도움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한 아버지 신랑이 정확하게 뭉쳐야 돼. 그 뭉친 만큼 뭐냐면 너는 전부 다 남에서 이제 가족으로 바뀌어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남한테 서운한 마음 들고 부모 자식도 좀 더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 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. 남이에요? 남 아니에요? 남이에요. 부모와 자식이 신량을 딱 갖춰가지고 서로 어떻게 도움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도움된 인생을 살았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? 이제 진짜 부모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야. 가족을 만드는 거야. 근데 전부 다 남이 아니라 그래. 특히 부부들 보면 그죠? 우리 남이 맞죠. 그죠? 서로 개체신들이 독립신들이 서로 만난 거잖아요. 만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전부 다 서로 도움되는 질량을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. 그러면 진짜 부부가 돼가죠. 근데 이런 것도 안 만들라고 서로 어떻게 돼? 그냥 혼인신고하고 결혼했대가지고 그냥 호적에 딱 올렸다 이거 전부 다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부부지 부부는 뭔가 가족인 것만 이렇게 되는 거야. 형제도 마찬가지, 그죠? 부모 자식도 친구도 마찬가지고. 가족이고 친구고 연인이고 이게 부부고 안에.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전부 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위를 점하려고 하기 때문에
이제 대화가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융합이 안 되고 분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알지만 이게 영혼이 작용을 해서 또 실행을 못 하게 되고 또 그 감정이 일어나 가지고 또 멈축거리고 또 태미도 놓칠 수도 있고 이런 전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말의 뜻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.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그냥 통하고 지나가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뭐 큰 일이 없을 건데 이 사람이 내한테 뭐 액션을 보내면 내가 그걸 잘못 받아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질량이 낮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지금은 좀 많이 느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보통 통하고 지나가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저도 예전에는 이제 모든 그게 나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관계적인 게에서 뭐 친구고 뭐 그런 정을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그런 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대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그래서 안 되면 그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돌아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이 공부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 그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 이제 있던 상황에서는 내가 통하고 지나가게 돼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걸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발생되었고 지금은 그걸 내가 알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런 일이 없다 보니 이제 또 즐거운 일이 더 생기는 같은 그런 게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몰랐던 부분을 좀 아는데 이제 지금은 굳이 내가 이걸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 퉁 하면서 지나가는 멘토님 항상 얘기했다시피 어떤 상황이든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하고 지나가라.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제 뭐 안 좋은 것도 통하고 지나가고 이제 법문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긴다. 그런 말씀들이 요즘에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는 인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질량이 안 차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? 모르는 거예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. 그 들은 것을 대충 알 그런 것 같아. 근데 그 깊이가 안 들었다 보니까 또 그냥 제자리라. 또 사람을 또 그렇게 되는 거야. 원망도 해가면서 서운한 감정도 느껴가면서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아가면서 왜 우리는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. 그것도 욕심이죠. 그렇죠. 나도 내 욕심을 살아가고 상대도 내 욕심을 살아가는데 서로 질량이 안 만드는데 어떻게 서로 가족이 돼가? 결국엔 뭐냐면 내 욕심을 살아가는 거거든요. 내가 상대를 위해 살았으면요. 내가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. 내 모든 걸 다 쏟아 상대한테. 그럼 상대가 뭐냐면 상대도 나한테 쏟아야 돼. 근데 내가 상대한테 모든 걸 쏟아야 되는데 상대는 뭐냐면 꿀꺽 받아만 먹네. 삼키네. 그럼 어떻게 돼? 나가리야. 그래서 내가 뭐냐면 질량을 같이 차야 된다. 내가 상대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적으면 되죠.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걸 상대한테 내가 던질 수 있으면 가족이 돼가는데 내 모든 걸 상대한테 던지고 내 인생을 상대한테 걸 정도 그런 사람 있나요? 없어요. 내가 막 부모한테 그랬으면 우리 가족 돼. 내 부부간에 어떻게 내 남편한테 남편 너무 멋있어. 사회 존경받는 사람이야. 그럼 내 모든 걸 어떻게 돼? 남편한테 인생을 걸 수가 있죠. 내 모든 걸 남편한테 던지면 돼. 그러면 분명 어떻게 돼? 보람을 다 얻어. 근데 남편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가 내를 위해 살아라. 내가 사회에서 뭐 멋지게 활동할게. 내 사업 내가 잘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여자가 되게 돼. 알았어. 여보, 밖에서 열심히 사업해. 난 집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나는 막 밥에가 당신이면 열심히 챙기미 가면서 되게 돼. 사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. 도와주는 데 뭐냐면 지는 말을 그래놓고 지는 나한테 모든 걸 쏟나요? 지의 욕심을 살아가요. 밖에서 딴 데서 쳐다보고 바람 피우고 지는 오만 거 다 할 줄 알고 지는 뭐 노래방 갔다가 뭐 줄 거 다 즐기고 그래놓고 집에 와서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 나중에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내만 믿고 따라오라 하거든. 내만 믿고 따라와요. 그럼 나는 어떻게 돼? 남편이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분명히 사업이 성공하면 내려갔다 엄청나게 전부 다 호강을 치게 줄 거야. 전부 다 어떻게 돼? 엄청나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막 상대를 막 뒷받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줌마 돼가지고 막 내가 저 옷 하나 사입으면 어떻게 돼? 남편 하나 못 사입잖아요. 저게. 남편이 저게 이렇게 하고 나한테 그러니까 모든 걸 참는 거야. 참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? 남편이 지도 지 욕심을 사네. 지는 나한테 모든 걸 다 쏟아내놓고 근데 지도 나한테 쏟아야지 뭐 밸런스가 좀 맞는데
나한테 다 쏟아놓은 놈이 쥐는 밖에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.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. 그럼 어떻게 돼요? 안 맞는 거야, 이게 밸런스가. 그래서 내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내가 인생을 다 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남편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나한테 모든 걸 전부 다 던지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지만 전부 다 밸런스가 맞아 같이 성장하면서 전부 다 가족이 돼가는 거야. 진짜 가족이 돼가요, 부부가. 근데 그러는 거예요? 아니에요. 말 잘하는 사람이 저 기후세도 뭐냐면 하, 내가 당신 이렇게 나중에 멋지게 인생 살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내를 믿고 따라요. 그냥 당신을 집에서 이렇게 해라.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살림만 살아서 나중에 한 30년 지났네. 30년 지났으면 난 뭐 했어요? 너들 아줌마 됐어. 나이만 들어 쭈글쭈글 해가지고. 그럼 쭈글쭈글하는 아줌마를 좋아할 거야. 젊어서 퇴퇴하는 아가씨를 좋아할 거야. 저에서. 그래서 바람나는 거야. 그냥 막. 바뀌면 지 할 거 다 하는 거라. 그래서 뭔가 안 맞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만났을 때 서로가 인생을 갖추고 서로 신뢰하는 게 맞아야지만 나도 내 인생을 네한테 걸게. 이렇게 됐으면 상대도 어떻게 돼 나한테 내 인생을 모든 걸 전부 다 걸어야지만 전부 다 조화를 이루게 돼 있죠. 그죠? 이 조화를 가지고 서로 도움되고 서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한테 어떻게 돼. 아, 멋진 보람이 만들어지는 거지. 나는 일방적으로 상대에서 모든 걸 전부 다 인생을 걸고 다 던져버리는데 상대는 지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걸 전부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나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?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뭐 30년 동안 이제 막 직장 좋은 데 다니다 나는 뭐 대한항공 내가 승무원인데 어떻게 돼 결혼한 동시에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믿고 따라야 되니까 어떻게 돼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어떻게 돼 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말래 내가 다 뒷바라지 하잖아요. 뒷바라지 했는데 한 30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잘 돼요. 지도 인생 안 갖췄는데 지도 나중에 해서 잘리네. 그럼 내가 나중에 보험회사 나올 일이 생겨. 내가 그래도 과거 전쟁에는 내가 승무원이었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해야 되네. 엄청나게 어려운다 이 말이죠.